상태에서 어깨보다 좀 넓게, 어깨보다 좀 넓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세요. 더 주실 때 최대한 레일 부분. 그러면 내가 상체가 살짝 앞으로 돌릴 거예요. 상체 앞으로 돌리고 그 상태 잡고 넓고 윗손은 눌러주는 거고요. 머리 위에서 앞쪽 내 다리가 힘에 다리 뒤쪽까지 짧게 어깨 다리가 그 상태에서 바로 발목에다가 착용을 해주시고요. 뾰족한 부분 바깥쪽으로 펴주세요. 암이 짧기 때문에 이제 몸 안쪽이 뜨면은 불편하시니까 바깥쪽으로 꽂혀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서 절대 이렇게 다리가 안 서는 부분에 있어요. 그럼 내가 이렇게 막 헤엄쳐서 갈 필요 없어요. 내 발목에는 이 손을 더듬어 찾아가지고 이쪽으로 당겨주시면 가서 올라타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바로 하면 힘이 들 수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서 있는 힘껏 세게 눌러서 가슴을 먼저 붙여주세요. 가슴. 그리고 나서 다리는 뒤로 뻗어주셔야 돼요. 처음에도 이제 있다 보면은 내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돼 있다 보면 못 올라가겠죠? 그래서 다리는 뒤쪽으로 쭉 뻗어주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가슴 먼저 걸쳤죠? 그 상태에서 자, 남성분들은 힘이 있으니까 옆에 레일 부분을 잡고 발을 차면서 앞으로 올라오시면 돼요. 근데 여성분들은 팔이 좀 약하다면 땡기지는 힘이 약하면은 그냥 가슴 쪽을 눌러서 누르시면서 앞으로 올라오시면 돼요. 자, 근데 최대한 가운데까지는 올라오셔야 돼요. 끝에 올라왔다 해서 다 올라왔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? 다시 빠지게 돼요. 그래서 최대한 가운데까지 올라와서 하시면 되시고